네 번째 섹션입니다. 전염병. 핵심 포인트는 전염병의 분류, 경구 전염병,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의 분류입니다. 전염병은 경구 전염병,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경구 전염병은 병원체가 음식물, 손, 식기, 완구, 곤충 등을 통하여 입으로 침입하는 감염입니다. 여기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이 있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입니다. 돈단독이라든가 야토병, 결핵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전염병의 발생 조건, 전염원, 전염 경로, 감수성으로 우리가 그 조건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염원은 병원체를 배출하는 환자나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감수성은 인종이나 유전, 나이, 직업, 면역 여부에 따라 혹은 다른 신체 반응에 따라서 숙주가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전염병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군, 2군, 3군, 4군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1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큰 질병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2군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만 잘 하면, 질병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2군으로 분류를 했고요. 3군의 경우는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관리나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한다 하는 질병입니다. 네 번째는 4군으로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1군은 파라디푸스, 뭐 발진티푸스 해서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시해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2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방 접종, 뭐 아기가 태어났을 때뭐 몇 개월까지는 어떤 것들을 접종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간염이나 폴리오는 이제 소아마비라고도 우리가 소아마비의 원인균인데 소아마비, 그러니까 폴리오, 수두 이런 것들이 이제 2군에 속하는 전염병이 될수 있겠습니다. 3군은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세계사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보면 천연두, 페스트, 흑사병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죽었고 그런 큰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크게, 그러니까 잘 생기진 않지만 이게 생기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전염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라리아, 한센, 문둥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한센, 비브리오, 폐혈증 등이 여기 속합니다. 4군은 이전에 얼마 전에 유행했던 지카 바이러스 또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이제 제4군 전염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구 전염병입니다. 입을 통해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했고요.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에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콜레라로 구분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세균성 이질은 매개체가 파리이고요. 감염원은 환자와 보균자의 분변입니다. 장티푸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잠복기는 비교적 긴 편입니다. 위달 반응이라고 있는데 이것들은 장티푸스로 의심되는 환자가 혈청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에 비해서 그 진단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위달 반응이라는 검사를 해서 그 장티푸스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파라디푸스,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상을 갖습니다. 콜레라, 병원성 중에는, 그러니까 전염성 병원균 중에는 잠복기가 가장 짧아서 수시간 정도면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경구전염병은 소아마비, 폴리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다음 전염성, 설사증, 유행성 간염, 천혈 등으로 다시 구분이 가능합니다. 경구전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구분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구전염병, 세균성 식중독을 놓고 그 균의 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차 감염, 전이죠. 잠복기 등으로 구분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의 양은 균이 얼마나 있어야 발병을 하느냐, 그 증상이 나타나느냐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경구전염병은 균의 양이 조금만 있어도 그 감염이 돼서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균성 식중독은 어느 정도의 좀 많은 양이 있어야 식중독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극히 소량인 경우는 열이 조금 나다? 그냥 뭐 증세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2차 감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것들인데요. 경구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내가 이 병에 전염병이 있으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식중독의 경우는 내가 식중독이 걸렸다고 옆에 사람이 식중독이 옮아가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복기간. 전염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잠복기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그에 반해서 식중독의 증상은 먹고 수시간 이내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잠복기가 짧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을 이야기하는데, 종류에는 탄저병, 결핵, 브루셀라증, 파상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야토병, 큐열, 돈단독이 있습니다. 탄저병은 조리하지 않은 수육을 섭취하거나 피부의 상처 부위로부터 감염됩니다. 결핵은 감염된 소의 우유를 불완전하게 살균한 경우 그 우유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습니다. 브루셀라증은 고열 현상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브루셀라증을 파상열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야토병은 토끼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돈단독은 가축의 장기나 이런 돼지고기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느냐? 우선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조건들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감염원, 감염 경로, 그다음에 뭐 감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 이제 발생했을 시의 조치들이죠. 행정기관에 신고하시고요. 환자 및 보균자의 격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접촉자에 대해서 진단이나 검변이 필요하고요. 방역 조치, 배설물 또는 오염물에 대한 소독을 이야기합니다. 휴교, 교통의 차단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